브리핑 KU. 예, 월요일 수업을 마친 학우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숙사에 무거운 짐 푸신 학우 여러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 제51대 기획부장 박상곤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저녁 브리핑 KU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2015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기가 다시 시작되니 설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새 학기, 새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브리핑 KU, 2015년 2학기에 들어서 새로이 시작하는 KDBS의 월요일 저녁 오디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한 주간 있었던 학내의 소식들을 점검하고 또 학내외 여러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이슈들, 이 기사나 뉴스보다 더 심층적으로 자세히 파헤쳐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브리핑 KU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학기 첫날인 이유로 따로 준비된 기사들은 없고요. 대신에 지난 방학 동안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변화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박상원 KDBS 보도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입니다. 예. 뭐 방학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네. 이번에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뜨거운 더위도 느껴보고 정말 많은 걸 배운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상곤 씨는 방학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저는 여행 다닌 박성원 씨와는 달리 뭐 술 먹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부모님과 술 먹고 뭐 그래서요. 아, 술만 드셨구나. 예, 뭐 아무튼 뭐 잘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이번에 방학 중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꽤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수강 정정 일정이 기존과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개강 2주차에 진행하던 수강 정정이 이번 학기에 들어서는 개강한 이번 주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학년과 3학년은 9월 2일 같은 날 진행되지만 그 시간은 다소 좀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2학년과 1학년은 9월 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수강 정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아, 네. 지난 학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총 여학생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예. 아, 이에 따라 총 여학생회가 사용하던 총 여학생회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총 학생회실 건너편에 위치하던 총 여학생회실이 인권복지위원회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여학생회실 옆에 위치하던 창고는 여학생 휴게실로 바뀌게 되며 기존의 여학생 휴게실은 총 학생회 회의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기존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던 그 인권복지위원회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기존 인권복지위원회실은 새로 신설된 교육복지위원회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였던 도서관 사물함 업무는 교육복지위원회가 승계받아 2학기 때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되게 복잡하네요. 네, 좀 복잡하죠.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네, 학생회관 3층에 위치했던 총학생회 회의실은 총예비역회와 함께 남학생 휴게실로 대체됩니다. 남학생 휴게실이요? 네, 남학생 휴게실이요. 네, 이 남학생 휴게실은 총예비역회가 관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소식들 말고도 최근에 쿠플존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 대학 구조 개혁 평가였나요? 아, 네. 대학 구조 개혁 평가와 부실 대학 선정을 헷갈려 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실 대학이 아니라 대학 구조 개혁 평가입니다.
만약 이 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된다면 본교의 명예훼락은 물론 한데 하지만 부실대학 선정과는 다르게 국가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 지급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 그럼 현재 이것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 아무래도 문제에 민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방학 중에 조현준 총학생회장은 조용원 부총장과 면담을 나눴었는데요. 이때 학생회장은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26일 날에도 학생회장이 교학처장과 면담을 진행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면담의 결과가 바로 국가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현재처럼 지급된다는 것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아니므로 학자금 대출 역시 종전과 같이 진행될 것이라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장학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구조개혁평가 결과 후 이에 대해 논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31일인 오늘 이 발표나기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까 오후 2시쯤에 이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저희 학교가 정부 지원 재정 대학에서 끊겼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학 구조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그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학교는 그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이 아니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가 네, 오늘 발표한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정부 예. 재정 지원이 끊겼는데 예. 네, 하지만 다행인 대학일지라도 모르겠는데 이게 국가 장학금이랑 이게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긴 한데 아직 예.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그 제한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건 아직 모르겠다. 네, 추후에 어떻게 지금 문제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자리에서 함께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원 KDBS 보도부장이었습니다. 예, 원래 이번 시간에는 학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 했는데요. 이 새 학기의 시작이고 또 방송국 업무도 이제 시작이다 보니 이번 학기 방송국에서는 어떤 방송들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지 이 전반적으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지윤 KDBS 제작부장과 김상현 영상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작부 정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부장 김상현입니다. 예, 이번 학기 방송을 준비한 주역 3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새로운 학기 이제 시작인데 뭐 어떠십니까? 방학 때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방학 때는 제 방송 준비도 하고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놀러 다녔던 것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예, 방학 때 여행도 다녀보고 부천 영화제도 가보고 앞으로 준비할 방송도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확 흘러가던데요. 예, 뭐 저 말고는 다들 방학 알차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학기 방송에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하기 위해 모였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겠죠. 이 제작부가 진행하는 오디오 방송 이번에 어떤 방송들이 나오게 되나요? 네, 이번 학기 오디오 방송은 점심 방송, 저녁 방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점심 방송은 월요일과 목요일 정오 12시 10분부터 저녁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6시 10분부터 방송됩니다. 아, 점심은 월요일과 목요일만, 또 저녁은 월화수목 다요? 네, 월요일 점심에는 이번에 새로 전국원이 된 60기 제작 PD 이혜지 씨가 제작하는 KDBS 만화동산이 방송됩니다. KDBS 만화동산은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하는 방송이 되겠는데요. 하고 여러분들이 안 보셨던 영화라면 그 영화를 소개하고 보신 하고 분들은 방송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해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키덜트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 월요일 저녁은요? 월요일 저녁은 지금 하는 브리핑 KU와 북 트레일러라는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북 트레일러요? 네, KDBS 만화동산이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방송이라면 북 트레일러는 하구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 예고편 아시죠? 네. 그 예고편처럼
본편보다 재미있는 책 예고편을 들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이 제작 부장님께서 제작하는 방송이다 뭐 설명하시는데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점심 방송이 없고 저녁만 있는 거죠? 네, 화요일 저녁은 KDBS 정국원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먼저 방송됩니다. 지난 학기 주제는 버킷리스트였는데요. 예. 이번 학기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는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입니다. 초능력이요? 네. 예. 그 다음에는 문승환 아나부장이 제작하는 왓처 랭킹 5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소재들을 주제로 해서 랭킹쇼를 하게 돼요. 예, 수요일 저녁은 또 오디오 드라마 보도복 칼럼이 있죠? 59기 제작 PD 전성민 씨가 이번 오디오 드라마를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에서 완결된 웹툰 중에 재앙은 미묘하게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층가소음과 관련된 웹툰이었는데요. 예. 이 웹툰을 각색한 드라마를 오디오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오디오 드라마가 나오는 거는 또 방송국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듣는 드라마만이 또 줄 수 있는 매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은 어떤 방송이 있습니까? 네, 목요일은 월요일과 같이 점심 저녁 방송을 모두 하게 됩니다. 점심에는 김현주 부국장이 제작하는 시시콜콜 사랑과 전쟁이라는 방송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방송은 지난 학기에 방송되었던 김우배와 강성배의 시시콜콜의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저녁에는 예전에 인기 있었던 프로였죠. 고대하라 노래하라가 시즌3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하라 노래하라는 한 주에 두 팀에서 세 팀 정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시게 되는데요. 매주 우승자를 뽑고 두 번 연속 우승하시는 분들은 학기 말에 있는 왕중왕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 왕중왕전 우승하면은 상금이... 왕중왕전에 우승하면 상금이 꽤 큽니다.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뭐 고대하다 노래하다도 제작 부장님이 제작하시는 방송이죠. 이 우승자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모든 학우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니까요. 학우 여러분들 많이 참가하셔서 시원하게 노래 부르시고 또 스트레스도 푸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방송국이나 고대하다 노래하다 포스터에 있는 연락처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방송 브리핑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영상부장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영상부는 이번에 완전히 새로워져서 찾아왔죠? 네. 지난 학기에는 방송잔치 영상을 제외하고는 방송국에서 따로 내보낸 영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 학기는 거의 매주 주기적으로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뭐 일단 영상 뉴스가 2주마다 나오게 되죠? 네. 영상 뉴스 역시 지난 학기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9월 13일 처음 뉴스가 나오고 2주마다 정기적으로 영상 뉴스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부장님이 많이 긴장되시나 봅니다. 예, 뭐 기대가 됩니다. 영상 뉴스 말고도 영상부에서 따로 준비하는 영상들이 많죠? 네, 일단 제가 기획한 고대한 미식가가 나오게 됩니다. 일상적인 식사 문제는 우리 주변 학우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녁 식사를 여유 있게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식당을 드라마와 드라마 에피소드마다 후기로 다양한 형식으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 방송국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영상 PD가 된 강영훈 씨는 방송국을 소개하는 영상인 우리 학교에 방송국이 있다고요? 를 만들게 됩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모습의 소개 영상이 아닌 위트 있고 솔직담백한 소개 영상이 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저희 방송국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요. 이 영상은 언제 나오게 되죠? 10월 4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아, 참고로 고대한 미식가는 9월 20일 날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영상 뉴스가 안 나오는 주는 항상 이렇게 다른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럼 또 어떤 방송이 있습니까? 최근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김영만 씨나 픽사 애니메이션이죠. 인사이드 아웃이 인기를 끌면서 키덜트, 즉 아이 같은 어른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사회에 막 던져진 20대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는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어른이라는 칭호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는 많은 공감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역시 이번에 새롭게 영상 부원이 된 김나희 씨가 만들게 됩니다. 이 방송 이름이 뭐죠? 19 플러스 1입니다. 19 플러스 1이요. 예, 그 오디오에서는 KDBS 만화동산, 영상에서는 19 플러스 1. 키덜트를 주제로 한 방송이 이번에 꽤 있는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키덜트 관련된 방송들. 이 마지막으로는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 역시 새롭게 영상 부원이 된 김도훈 씨가 만들게 되는데요. 제목은 고대 학우들의 동영상 랭크쇼 K5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생겼으면 하는 음식점 브랜드의 순위를 매기는 랭킹쇼를 기획했습니다. 이것도 오디오 방송 중에 랭킹쇼가 있는데 영상에서도 있네요. K5. 이 사전에 제작부하고 영상부가 대화를 많이 나눴었나 봅니다. 뭐 미리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번에 방송국이 준비한 게 많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두 분 모두 순조롭게 방송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지윤 KDBS 제작부장, 김상현 KDBS 영상부장이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통. 한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통하면 안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이번 학기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의 방송 기조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방송국은 방송을 듣는 대상인 하고 여러분들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이번 방송 기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방송들 역시 하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더욱더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발전하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9월 10일까지 저희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와 함께할 제61기 수석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분야는 기자, 제작 PD, 아나운서, 영상 PD입니다. 응시 원서는 인문대 118호 KDBS, 농신관합 KDBS 부스 또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방송국 KDBS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응시 원서는 인문대 118호 KDBS나 KDBS 블로그 골뱅이네이버.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곤, 기술의 전성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